마이크로 동물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작고 조그마한 생물을 찾을 수 있어요. 1파인트만한 코끼리부터 야구공 크기의 단세포 생물까지 찾을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어쨌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이 꼬맹이들 중 일부는 저 밖에 있는 가장 가공할 사냥꾼과 맞먹으니까요. 가장 작은 코끼리는 보르네오 피그미입니다. 키가 2m 정도죠. 작은 것 같지 않겠지만 아프리카 코끼리가 거의 두 배인 4m까지 클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재미있는 사실은 피그미 코끼리의 꼬리가 너무 길어서 걷는 동안 땅에 질질 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꼬리가 아니죠. 이 행성의 거인들 중 또 다른 작은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죠. 바로 쇠향고래예요. 자주 돌고래로 오인되죠. 쇠향고래는 보통 2m 정도 자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고래이자 동물 전체에서 가장 큰 고래인 흰 긴수염 고래와 비교해보세요. 흰 긴수염 고래가 10배 이상 길죠. 난쟁이 카이만은 크로커다일 중 가장 아담한 멤버입니다. 다 자라도 1.2m밖에 안 되죠. 바다 크로커다일이나 미국 크로커다일보다 4배나 작죠. 그렇다고 이 자그마한 친구가 애완동물은 아니에요. 사냥을 당하기보다는 사냥을 하는 사나운 육식동물이란 걸 잊지 마세요. 인간종 중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이에 해당하겠네요. 성인은 커봐야 오늘날 평균 4세 키인 1m 정도고 호빗 같은 두개골은 자몽 크기 정도였어요. 붉은 점 살쾡이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야생 고양이 종 대표예요. 몸 길이가 약 38cm이고 무게는 1.3kg으로 대부분의 집고양이보다 훨씬 작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난꾸러기 미니 고양이를 집에서 키웁니다. 야생 고양이라 아마도 자연 서식지를 선호하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길이가 연필보다 조금 더 긴 20cm인 난쟁이 투명상어가 있습니다. 새끼 상어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자란 거예요. 하지만 가장 멋진 것은 크릴 새우를 먹고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상 가장 작은 집고양이는 히말라야 페르시안 고양이였어요. 고양이의 이름은 틴커토이였고 몸 길이는 18cm밖에 되지 않았죠. 이 다 자란 작은 고양이는 한 손바닥에 쏙 들어가는 크기였어요. 고양이 전체 품종 중 가장 작은 것은 싱가포르라고요. 기네스 기록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밀리라는 이름의 갈색 치와와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개로 기록됐어요. 키가 8.6cm도 안 돼 음료수 캔 높이만 하죠. 치와와는 또한 모든 개 품종 중 일반적으로 가장 작습니다. 가장 자그마한 공룡은 자갈 크기의 호박 화석 안에서 발견되는 13cm 길이의 새처럼 생긴 생물이었습니다. 벌새처럼 생겼지만 부리에 날카로운 이빨들이 있죠. 가장 작은 뱀은 지렁이와 쉽게 혼동될 수 있어요. 길이가 10cm이고 신용카드보다 약간 긴 이 종은 실뱀이라고 불리는 새로 발견된 종이에요. 이 뱀은 지렁이처럼 대부분 땅속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뱀이니까 이 작은 친구도 육식을 해요. 흰개미와 다른 개미를 먹습니다. 영장류의 경우 베르투브인 쥐 리머가 있습니다. 이 동물은 마다가스카르에만 서식하는데 길이는 9cm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나뭇가지 삼아 그네를 탈 수 있죠. 겨울에는 다른 여우 원숭이 종처럼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다. 피그미 주머니 쥐는 길이가 8cm로 엄지손가락보다 약간 깁니다. 겨울에는 주머니 쥐가 공처럼 몸을 단단히 말고 귀로 눈을 가리고 일시적인 동면에 들어갑니다. 피그미 날쥐는 몸통 길이가 5cm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설치류로 꼬리 길이는 몸보다 5배나 깁니다. 작은 캥거루와 쥐 사이의 잡종처럼 보이네요. 그 크기 때문에 벌새와 날아다니는 벌레를 쉽게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 꼬맹이는 길이가 약 5cm로 골프 티 크기만 하죠. 하지만 단단하고 민첩합니다. 그런데 벌새는 뒤로 날 수 있는 유일한 새인 거 아시나요? 사비 외소 따쥐는 길이가 4에서 5cm예요. 자그마하지만 식욕이 좋아서 매일 자기 몸무게 두 배의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하지만 나무는 거의 같은 크기 같다고요? 북대서양 연안을 따라 특이한 숲이 있습니다. 강한 북극 바람 때문에 모든 식물은 매서운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작게 자랍니다. 이 숲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종인 난장이 버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키는 5cm에 불과하지만 햇빛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잎의 너비가 1.5cm나 됩니다.
모든 포유류 중 가장 작은 동물은 2.5cm 길이의 호박벌 박쥐입니다. 그 이름으로 충분히 예상하시겠죠? 이 박쥐는 큰 호박벌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그마한 파충류는 마다가스카르의 브루케시아 미크라 카멜레온입니다. 길이는 2.5cm이고 성냥개비 머리 위에 올려놓아도 공간이 충분히 남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문어는 울피문어입니다. 2.5cm도 안 되는 길이라 1센트짜리 위에 여러 마리를 넉넉히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예요. 보통 6m 길이에 50kg이 넘는 태평양 대왕 문어와 비교해보세요. 네, 발이 팔팔하네요. 속살이개는 갯과 중 가장 작습니다. 가로 길이가 1cm 정도인 이 완두콩 크기의 갑각류는 굴과 홍합 껍데기 속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가장 작은 양서류이자 모든 척추동물 중에서 가장 조그마한 이 동물은 길이가 아스피린의 절반인 0.8cm에 불과합니다. 바로 파푸아뉴기니가 원산지인 개구리예요. 손톱에 두 마리나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는 스타우트 인펀트 피쉬입니다. 길이가 고작 0.7cm 정도 되죠. 피부는 투명하고 비늘과 이빨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전갈은 길이가 0.7c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7cm짜리 인도 붉은 전갈이 가장 독성이 강한 종이에요.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맹독성 생물은 이루칸지 해파리예요. 길이가 면봉머리와 비슷한 0.7cm보다 작죠. 이 작은 친구는 물속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독은 코브라에게 물리는 것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여기 또 다른 자그마한 크기의 악몽이 있습니다. 파투디구아 거미죠. 이 거미는 너무 작아서 손가락 끝에 앉아 있어도 모를 거예요. 길이가 3분의 1mm밖에 안 되거든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작죠. 겨우 종이 4겹 높이에요. 하지만 해파리, 전갈, 거미 독을 어쩌면 견딜 수 있는 독특한 작은 생물이 있어요. 곰벌레 혹은 물곰말이에요. 이 미세한 무척추 동물의 크기는 0.5mm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생물이에요. 얼어도 불에 그을려도 심지어 우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요정 말벌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곤충이에요. 크기가 0.14mm로 종이 한 겹 두께만 하죠. 새끼손가락 하나에 거의 100마리를 줄 세울 수 있죠. 이제 미세한 세계로 들어가 보죠. 이 작은 것들은 어디에든 있어요. 대기, 깊은 바다, 빙하, 물론 우리 몸 안팎에도 있죠. 바로 박테리아예요. 깨끗이 씻은 사과 한 개에도 1억 개 이상의 미생물이 존재해요. 모두 하나로 뭉칠 수 있다면 설탕 알갱이 크기 정도가 될 거예요. 인체에는 수십조 마리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으며 약 1.5kg 정도 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거기 있어야 해서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작은 박테리아들 사이에도 정상 크기보다 작은 것으로 여겨지는 박테리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이 세균 15만 마리가 사람의 머리카락 끝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한 수의 가장 큰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는 커서 맨눈으로 볼 수 있어요. 초소형 박테리아보다 10배나 작은 생물들도 있죠. 바로 나노부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건 너무 작아서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 논쟁 중입니다. 나노부의 크기는 20나노미터에 불과합니다. 약 2.5cm를 400억 개로 나누면 1나노미터예요. 모든 박테리아는 미세한 단세포 유기체이지만 손에 들고 분명히 볼 수 있는 종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세균은 아니지만 단일세포죠. 바로 거품 바닷말이에요. 선원의 눈알로도 불리죠. 웩. 이 녹조류 공은 야구공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 유기체는 너무 취약해서 연구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바다에서 물을 처리하고 유용한 영양분을 생산하는 것을 돕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작았나요? 좋아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 많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